그 뉴시스 2024년도 5월 4일자 기사인데요. 미일 호주 국방 북한 반복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미 하와이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 증가하는 북러 군사협력도 규탄, 중현상 병력 강압에 강력 반대라는 기사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수장들이 만나 북한의 불안정 행위를 규탄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는군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그 북한에 대한 그 이런 규탄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당사국인 한국이 쪽 빠졌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됩니다. 앞으로 내가 정치 코멘트에서도 말하겠지만 그 한반도의 일을 제3국들이 알아서 해서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주도권을 다른 나라가 잡고 우리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북한을 건드려서 남한을 침범하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현지 시간 3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차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 기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은 지난 미 하와이주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 뒤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공통의 가치와 결의를 단결했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우려가 우리 한국만큼 더 심각하겠어요? 근데 왜 한국이 빠져 있느냐는 거죠.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다른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가 조달하는 것과 러시아가 이러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용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심각한 영내 위협을 해결하기에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요구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 회담은 이번이 13번째로 중국 견제 성격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한반도에 중국이라든지 북한은 다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 우리한테 더 심각할 수 있는데 미국, 호주, 일본이 셋이서 결정한다는 건 우리 한국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해상 및 공중에서의 안전하지 않는 만남, 분쟁 지역의 군사와 일상적 해상 탐사 방해 등 해경과 해군의 위험한 활용, 다른 국가의 해양자원 탐사를 방해하려는 노력 등이 우려스럽고 불안전한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각국이 UNCLOS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등 바다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이번 미 하와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증가하는 북한의 불안정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한반도 주변국 3국이 모여서 북한의 한반도 주변국들 3국이 모여서 북한의 요즘 연달아 쏘아대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에 대한 논의에 가장 중요한 한국이 한반도 불안을 가져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에 우리만 빠졌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우리 한국이에요. 북한이 이 핵 개발하고 이런 어려움을 줄 때 일본보다도 우리 그 지금 휴전하고 있는 한국이 예. 뭐 북한이 일본을 쏘겠어요? 바로 남한 쪽을 쏘겠지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한국이 빠졌다는 건 도저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김정은과 대화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하며 미일 호주의 국방장관의 회의에 당연히 우리 한국이 끼어야 할 한국이 빠져있다는데 뭔지 잘못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반도 위험을 다른 나라들이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한국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제3국들이 우리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서 한국도 필히 관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일을 남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으면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한테 다 맡겨놨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 다른 방법으로 우리한테 다 피해를 가져오는지 지금 독도 문제도 바로 그런 일환이에요. 2차 대전 이후 미국 일본의 무슨 그 회의가 있기 전에는 일본은 감히 한국의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국이 빠지고 미국과 일본의 뭐 협정 안에서 그 지도 안에 독도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일본이 저런 고집을 피고 미국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들의 사소한 그 실수나 이런 것들을 그때 한국이 끼어 있었다면 철저하게 이걸 막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3국 국방장관 회담이란데 한반도 북한에 대한 제3국의 회담이란데 이 한국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주객이 전도돼 있고 나무 밥상에 제3국이 앉아서 뭐 콩나라 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경솔히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제3국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좀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남북의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남북이 서로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한 발 앞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남들이 다 해놓은 것만 또 못하게 우리는 뒤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에서 2024년도 5월 4일자 기사 미일 호주 국방 북한 반복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